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요.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뭐 몇 개 먹긴 먹었는데 자, 일단 뭐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첫쪽 중이 1번 황해비천의 6번 돈마멘 쌍복식이 1번 6번 자 오리지널 단통으로 두놈 땡땡 6.9배짜리 단통으로 한방 먹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부산 이경주에 9번마 다이아그릿을 놓고 5번마 하이퍼포스 9번 5번 16.8배 거기에 2번 스카이아치가 3복으로 들어오면서 10.3배 자 이렇게 먹었고요. 뭐 부산 3경주 바로 다음 거는 배당 업건이 그냥 단통으로 6번 7번 7번 6번 대길이었죠. 그레이트 보이하고 블루포인트하고 쌍승식은 3.7배, 복승식은 2.1배, 3복승 5번 낭만대로 해갖고 3.4배. 예, 요거는 빨갱이 배당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였죠. 메인 승부로 들어갔는데요. 8번 헌터드래곤을 놓고 한 방 찍어 먹자. 2번만 아델 호랑이, 9.6배짜리, 적중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제주 8경주에서 마지막 경주에서 힘들게 고대하던 상한가 한 방이 때려졌죠. 외곽에 뭐 9번 광해왕자, 7번 명가소리 이런 놈들이 대끼리 준대끼리가 갔는데 자 달러박스 대가리 대성대왕을 놓고 1번 일사심리의 선행 정확하게 한 방 때렸죠. 쌍복식 4번 1번 24.3배 한 방이었고요. 3복승이 14배가 나왔고 3쌍승은 9번 광해왕자 82.8배 3쌍하신 분들 뭐 카톡도 좀 오고 문자도 좀 오고 몇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무튼 3쌍 82.8배까지 쇼돌이를 한방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7경주에는 10번 4번 4번 10번 복승식 4.3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썩 상한가짜리 요거 한 개밖에 안 나왔죠. 완장에 하나 붙어야 한두 개 좀 더 붙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3569템 제주 24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 후에는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월정에 신청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별나게 어저께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뭐 멘트가 좀 달랐나요? 자, 아무튼 월정액 12회입니다. 12회 36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할인을 해드립니다. 거의 반값이니까 할인받고 많이들 이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작게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암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마 디아나입니다. 디아나. 현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혼전성으로 팔리는 것 같아요. 5번 디아나가 인기 1위가 가긴 갈것 같은데 조금 믿어 못 믿어로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균 배당이 조금 높아질 것 같다는 얘기죠.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예측권 10장으로 한 방. 자, 5번마 디아나를 놓고요. 후착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이놈 저놈 팔리는 와중에 딱한 방짜리가 제대로 뭐 배당은 그렇게 크질 않겠습니다. 5번마 디아나 마체는 좀 왜소하지만 상당히 좀 근성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근 발걸음이 꽤 괜찮습니다. 디아나 송재철이 타다가 지금 김태훈이가 타는데 뭐이 정도는 충분히 끌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에 빨리 붙일 건데요. 아싸라게 선행을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 자, 김태훈이가 탔는데요. 자, 5번마 디아나는 앵간하면 인정이다. 자, 그런데 댓글이가 이게 4번 무장이 팔리죠, 무장? 4번 무장이 이게 댓글이가 가는데, 일단 우리가 한방 때리는 마법은 이 4번마 무장은 때리고 바치기, 뭐, 바치고만 가든지. 자, 김태훈, 김태희, 뭐, 남매도, 남매 같은 이름인데요. 4번마 무장, 김태희 기수가 앞에도 빨리 붙여보고, 꾹 참고 있다가 날라오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한타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번마 무장이라는 마필이, 댓글이로 가기 때문에, 자, 무장 뒤로 돌려놓고요. 5번, 디아나를 놓고, 자,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먹기 한 방. 첫 번째 승부처. 깔끔하게 찍어먹고 갈 테니까요.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가 오경주인데요. 오경주가 메인 승부죠. 자, 제주경 막 끝나고 이제 오경주인데요. 자,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번마 토르의 망치입니다. 8번마 토르의 망치. 이놈이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편성인데요. 국대파이터, 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승군전에서 곧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승군전에 운이 좋았죠. 선행을 지지고 나가가지고 야, 다른 선행마들이 꽤 있었는데 외곽에서 감고 나가가지고 버티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직전 경주도. 부담 중량 2개 올라갔는데요. 편성이 너무 직전 경주보다는 좀 세고, 직전 경주에는 최적 전개를 했습니다. 경주가 잘 풀렸죠. 자리도 빨리 잡고, 앞선에 나갔고, 이번 경주는 또다시 연속으로 그렇게 좋은 자리 잡기는 만만치 않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요거는 깔끔하게 상한가도 한번 가겠습니다. 자, 8번 토르의 망치가 대가리 팔리지만 직전 상대보다 좀 세고 직전 경주 최적 경계로 왔던 그런 마필이다. 8번 토르의 망치 이놈을 거꾸로미 한 놈이 있습니다. 뭐 8번 토르의 망치도 있지만 자, 요놈이 꺾어질 때를 대비해서 배당으로 한두 마리 좀더 안고 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역상복으로 한번 시원하게 때려 볼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 과천 5경주 토르의 망치를 이길 놈 역상복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승부 한번 시원하게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가 5경주 끝나고요. 바로 6경주가 또 연타 메인입니다.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 5경주하고 비슷합니다. 자, 6경주도 혼전이죠, 혼전. 혼합 4군 1400인데요. 역시 기복마필들 접전입니다. 기복마필 접전인데. 기복마필.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리나? 직전에 우리가 놓고 때려서 먹었던 벵칼 프린세스. 앞에 갈수 있는 나노마신. 8번, 9번. 얘네들이 대길이 가죠? 해리카심, 시시왕. 자, 외국 애들 둘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일단 이 8번 마, 나노마신, 선행가야죠, 선행. 선행을 가도 깨지는데, 직전 경주도 인기 1위 팔리고, 경마 팬들도 작사를 냈죠. 해리카심 뭐 열심히는 타는데 아무튼 이 8번마 나노마신이 대가리가 팔리고 직전에 우리가 요거 놓고 때리면서 중고 배당 하나 때려 먹었죠. 9번마 벵칼 프린세스 시시원 시시원 기수가 첫째 주 둘째 주 방방 날르더니 최근에 조금 주춤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8번, 9번 어쨌거나 얘네 둘이 대길이가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가야죠.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6경주가 연타로 장안가 때리러 들어가는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이 8번, 9번. 이런 애들, 깜빡이, 대길이로 깜빡깜빡거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최근 싸웠던 상대들보다 좀 편성이 좀 약합니다. 이런 애들이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자, 훈련도 잘 해놨고요. 기승기수도 아주 쏙 마음에 듭니다. 전개도 잘 풀릴 거고. 게이트를 잘 받았습니다. 얘가 원하는 게이트로. 자, 아무튼, 8번, 9번에 대길이 맞고는 안 산다. 없다. 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한번 연결을 하면서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두개 연장 연빵으로 때리면 여러분들도 퇴근하셔야죠. 퇴근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메인 6경주였고요. 자, 다음은
후반부 구경주입니다. 3군 1800 핸디캡. 자, 레이팅 65점. 요거는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놓고 찍어 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7번 메가드래곤이죠. 빅투아르 기수. 이게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왔는데, 적어도 기수는 이런 인기 1위, 빅투아르가 두번 모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들어왔는데, 송재철이 한번 부러졌죠. 이런 인기마들을 갖고 승부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줘야 마방에서 자신있게 태우고, 또 기용을 자주 할거 아닙니까? 그죠? 자, 7번마 메가드래곤. 요번에 빅투아르 기수가 한번더 탑니다. 현장에서 얘는 체중이 좀 플러스가 돼갖고 나오는 게 좋겠다. 500담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쪄갖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밥을 잘안 먹어갖고 일단 체중은 플러스가 되는 게더 낫겠다. 이런 거 메모들 꼭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구경주를 정리를 하면요. 자,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간다. 뭐, 요번 경주 딱 걸렸는데요. 7번 메가드래곤, 빅투아르 기수. 자, 7대가리 놓고요. 빨갱이들 싹 잡아 꺾습니다. 요거 한 두세 마리 정도, 두세 마리 정도 접전인데,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 잘 정리해가지고 가능하면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기를 바라면서 주력 한방 찍어먹기 과천 구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이 바로 다음 과천 10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마지막 메인이죠. 세 번째 메인 들어갑니다. 식경주. 자, 오늘 마지막. 오늘 상한가 딱세개 때리는데요. 자, 벤츠 한대 들어가는 경주다. 요거 그냥 깔끔한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11번 아르고 무적이 또 대가리 팔리죠. 직전 경주 임다빈이가 감량 이점에 상당히 잘 탔어요. 52km였는데 이번에 몇 km예요? 57km입니다. 헤리카심이 뭐 그렇게 잘 타는 기수도 아니고, 플러스 5km. 불안하죠? 거기다 최외곽 게이트인데. 뭐, 직전에 비록 외곽에서 잘 타긴 했습니다만은, 자, 불안한 인기 1위가 11번 아르고 무적. 딱 걸렸다. 아르고 무적은 뒤로 돌려놓고요. 달러박스의 아나짜리 중배당. 조철이 좋아하는 배당. 20배 언저리가 나올 것 같은 한 방입니다. 자, 세 번째 메인. 11번 아르고 무적이 좀 불안하다. 요거는 안고만 가는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노리는 달러박스에 하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중배당으로 한방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노리는 경주가 바로 과천 마지막 10경주 벤츠 한대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경마는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5경주. 첫 승부가 제주 2경주인데요. 2경주.
자, 제주 경마 들어가기 앞서서 문자 신청해 주시는 회원님들,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고요. 귀찮더라도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입니다. 아,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40. 자, 드림 더 킹. 조철이 요놈은 센 놈이다. 말씀을 드린 놈입니다. 데뷔 전부터. 요놈은 센 놈이다. 전전 경주에 한번 대끼리 팔리고 철퍼덕 했죠. 좀 서둘러서 이때. 선행 나오면 선행 가면 되고. 딴 말이 빠르면 외곽에 붙여갖고 가면 되는데. 문현진이가 좀 실수를 했었죠. 현준이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자, 요번에는 대가리 까고 승군. 아직 승군 점수는 안 되는 것 같아서. 부담 중량도 널널합니다. 54kg. 자, 8번마 드림 더 킹. 대가리는 드림 더 킹이다.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괜히 대가리 거꾸로 이상한 짓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요.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찍어먹기 승부. 역시 뭐 이것도 큰 배당 아니지만, 9번 드림 더 킹은 대가리입니다. 자, 9놓고 긴말 필요 없이 한 방으로 딱 걸려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사정없이 한번 뒤지겠습니다. 예측권 10장. 9대가리 놓고 첫 승부 찍어먹기 한 방. 제대로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완장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제주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인데 제주 첫 번째 메인 4경주입니다. 자,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입니다. 자, 이거 5경주는 재밌습니다. 뭐큰 배당 나오는 경주는 아니지만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8마리 줄 수밖에 안 되는데요. 1번 제주요격기 전설무적, 2번 3번 원유리의 비룡질주, 6번 달빛영웅. 자, 이렇게 4두가 접전이고요. 거기에 배당으로 4번 얼룩동자, 7번 덧바르개. 뭐안 되는 말이 없어요. 자, 요 중에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이유. 조철은 소스 받고 하는 경마 예상가가 아니죠. 자, 그래도 인맥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한 2년 살고, 뭐 여기만 봐도 한상배 조교사, 뭐 최기호 조교사, 신경호 조교사 다 제주도에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던 분들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분들한테 전화 한 통하고 그런 예상가 아닙니다. 더 헷갈려요, 그런 거. 아, 물어보면 자기네 집말다 좋다 그러지. 자, 요 중에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딱 기가 막히게 좋아졌다. 얘는 많이 뛸것 같다 하는 내용으로 조철이 구미가 딱 땡기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딴 거는 몰라도
자신 있다고 자신 있어 하는 마필 한 마리 수배를 해놨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병준 이렇게 배당판도 접전인데 혼전인데 대가리만 잡으면 무조건 윈이죠. 조철의 달러 박스를 믿고 한 방으로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하면 뭐말 필요 없이 말이 필요 없이 결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였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오경주를 설명을 했어요. 오경주. 사경주 메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경주가 먼저 지금 설명이 돼 갖고 자, 오경주 아무튼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만 때려 드릴 테니까 자, 오경주 최대 승부처 기대들 하시고요. 이 사경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경주가 건너뛰었습니다. 자, 이제 제주 사경주.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자, 제주 사경주 오늘 요게 첫 번째 메인이죠. 제주 사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아까 오경주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아나짜리 한 마리. 제가 수배를 요것도 해놨다. 제가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께 올려놨죠. 최근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현장에서도 배당판 보면 얼룩보배, 경성스톤 빛의 기사, 제주정상, 삼다재건, 초고수. 한 6마리 정도 팔리는데, 이중두 마리는 아웃입니다. 이중두 마리는 아웃입니다. 나머지 네놈 가지고 때리고 바치기 딱 가면 되는데, 믿는 축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적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주력으로 한방 갖다 셀이 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잡아내는 게 조철이 아닙니까? 오늘도 뭐 백판짜리 잘 잡아놓고는 대가리를 잘못 나갔고 또못 먹은 경주가 있죠. 아까 후반부에 몇 경주입니까? 그 5번, 11번 들어온 거, 11번, 5번, 999. 이김이 대가리 놓고 11번 주력에 5번 방어인데 11번, 5번이 들어왔고 110, 한 110배 정도 나온 것 같아, 99. 야, 열받대요. 이거 못 먹은 거. 공부해갖고 백판짜리 다 뽑아놓고는 못 먹어.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연병할 새끼가. 아무튼, 자,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요. 아나짜리 붙여가지고, 제주 사경주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사경주 메인이었고요. 아까 오경주 메인은 사경주 전에 제가 먼저 해드렸죠. 사경주, 오경주가 제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징검다리 승부처, 과천 3, 5, 6, 9, 10, 제주 2,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6경주, 10경주. 제주는 사경주, 오경주.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